방송을 했는데 이거는 좀 미스터 부시라고 저 아니 대통령 대통령이야. 아~ 대통령이 대통령이 우리 회사 저 편집국에 온 거야. 오. 조지 부시 아버지? 조지 부시 아버지. 아. 어쨌든 내가 그때 방송국을 했는데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. 로드니 킹이라는 한 흑인, 아~ 흑인이 경찰관인데 무자비하게 매맞는 바람에 흑인들이 화가 났어. 그래서 LA 전체가 그냥 무흑천지가 될 거야. 네. 배심원들의 편견에 화가 난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불을 지르기도 하고 상점을 약탈하기도 했으며 길가에 차량을 뒤집고 불을 질렀습니다. 근데 그 흑인들이 가장 많이 저 사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한 거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야. 네. 거기서 구멍가게들 주로 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털리기 시작한 거야. 그러니까 제일 피해가 많았겠지, 그지? 그런데 이 한국 라디오는 뭐니? 우리 한국 사람만 듣는 거 아니야. 미국 애들은 못 듣잖아. 예. 그러니까 우리 가게를 누가 막 두들기고 뒤에 털을 나고 그러면은 우리 방송국에 전화를 하는 거야. 그럼 나는 그걸 우리 방송에서는 그냥 언에어를 그대로 시킨 거야. 어차피 여기는 여기 막 털을 나고 그러고 도와달라고.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 일치단결돼서 그걸 도우러 가는 거야. 자, 그래가지고 LA 타임스가 이제 Radio Korea's Lifeline of Korean Community라고 그런 거야. 한국 사람들의 이 목숨줄이었다고. 그랬는데 하루는 내가 방송국에 있는데 저 This is White House 그러고 전화가 왔어. 여기 백악관이라고. 어, 와요. 그랬더니 우리가 대통령이 LA 폭동 때문에 저 거기를 한번 저 위문차 가려고 한다고. 그런데 네 방송국을 방문하면 어떠니? 우리가 그 센터니까. 그래서 네가 우리 주차장에 나와서 대통령을 차 내릴 때 맞아서 데리러 들어갈 수 있냐고. 그래서 Certainly!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부탁을 했어. 너 여기 지금 라디오 방송국인데 예. 너 우리 청취자를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면 안 되냐고. 예. 그분이 Certainly! 그런 거야. 당연히 한대. 이게 바로 그 스튜디오의 사진이야.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에 내가 이러고 있잖아. 야, 이 사진 보면 진짜 맞아, 그거네. 그냥 부시 대통령 보좌관인 것 같아. 야, 한마디 해. 한마디 좀 해. 부시 대통령한테 기싸면서 안 밀리는 거 뭐 자랑인데 어쨌든 자랑하네.